자, 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. 이번 시간은 프리티 우먼 아니고 프리티 우먼. 박실장. 박실장님하고. 아우, 완전 그 웃음소리가 비타민이야, 비타민. 자, 언니, 어떤 거 하고 싶은데? 저 자리가 어디까지예요? 대충 여기까지야. 아, 내가 그래요? 우리 둘이가 덩치가. 덩치 하다 보니까. 자, 손만 있으면 돼. 손만 여기 있으면 되니까. 자, 언니 어떤 거 할게요? 이거? 로즈. 로즈 퀸 금. 금. 좋아, 그럼 언니가 로즈 퀸 금. 얘를 어디다가? 어디다 해? 이거, 여기 어떠니? 이거 하려니까 언니 이거 안 한대. 안 해. 이거 안 해? 다 떨어질 것 같아. 다 떨어질 것 같아? 아, 그럼 이거 할까? 미국사, 미국사. 왜, 왜? 왜 이거 하지? 이거? 아니, 얘 화분이, 어떻게, 이게 깨끗하게 흰색이어서 예쁘게 할 것 같은데. 같은데? 여기다 해볼까? 좋아. 시설성 비친애처럼 늘어난다. 그러니까 넓은 게 낫지. 아우, 정말. 너무 굉장히 거침없는 미친 애처럼 늘어나는 쥐설송 맞아요. 그 사이사이에 터르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공중뿌린 줄 알고 뽑는 분들 있어. 아, 그거 깍지인 줄 알고 쥐어뜯는 분도 있어. 그렇지, 그거는 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. 그렇지요. 자, 그럼 뜯어주면 안 되는 거야? 그럼 지금 얘기하잖아. 그거 뜯어주면 안 되지. 아, 얘도 그래? 걔하고 얘도 아, 이런 거 이런 거? 어, 맞아 맞아 맞아. 걔하고 인디안 곰봉은 막 터린 그게 어, 인디안 곰봉은 다 나 사자니까 공중 뿌리라고 내가 다 뜯었지. 아, 그랬어? 아니요. 아니요. 자, 요거는 이제 오늘 우리 사장님 제가 우리 언니 그 퇴근하기 전에 촬영 끝나가지고 우리 작은 언니 퇴근 못하게 붙잡고 자 지금 준비했네요. 안녕히 가세요. 우리 매니아님 퇴근하십니다. 잠깐만요. 네 언니. 요거는 합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한 몸은 거의 없거든요.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따로 몸을 이렇게 합식해갖고 하나처럼 이렇게 심어놓는 경우가 그렇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애기들은 인공적으로 색소를 이렇게 해서 얘네들 색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는 그거 여러분들 그냥 요 계절에 잠깐 예쁘게 본다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이렇게 막 노여워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원래 얘 색감인 줄 알고 그랬는데 얘 우리 어 그, 떨어졌네. 응 떨어졌어.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지 뭐. 내가 취솔성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딴 언니 얘 이쁘더라고요. 금 아니고도 아니고 그냥 민둥이다. 민둥이 그냥. 그리고 난 얘 꽃도 좋아. 꽃이 되게 예쁜 꽃이 피거든요. 이게 꽃이 아니고 꽃이 또 나요? 네네네 그렇습니다. 아, 오늘 왠지 분위기가 언니야 그 맨날 그 다육이 사 우리 프리즈 다육 사장님한테 막 배우면서 분갈이다 언니가 자꾸 질문하니까 이상하다. 어? 언니가 자꾸 질문하니까 어, 구독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은. 맞아요 구독자님. 아 그러신가? 네. 비타민 우리 박수자님 이런 영광이 영광? 어, 언니야 너무 아. 나가면 안 돼. 이제 일로 와. 아니 다들 다부님하고 하고 싶을 거 아니야. 설마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. 나 어, 분갈이가 독특하게 개성이 있대잖아.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. 아니, 그렇지. 이제 그런데 보통 막 애지중지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어우 근데 색감 너무 예쁘다. 아 요거는 요거는 다육이 아트 하시는 분들 포인트로. 어머 근데 언니 이거 딱 두 가닥이야. 이거 대박인데? 나 가닥가닥 다 나올 줄 알았는데? 겨우 두 가닥이야. 벌써 다 한 거예요? 어 언니 내저 기다려줄게. 근데 애들도 귀할수록 엄하게 다루렸다고. 진짜? 어 귀할수록 얘네들도 그냥 다부님처럼 그렇게 하면 잘 자라잖아. 나 귀하게 엄하게 안 다루는데? 애들? 응. 왜? 나는 우리 애도 그냥 방임해. 귀할수록 대, 난 언니가 귀할수록 대충 키우라잖아. 나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. 응. 그, 아 그게 그거야? 응. 그래가지고 나도 얘 어,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 내 성격상 아니 그게 안 돼. 아, 난 성격이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다부님도 그렇게 컸어요?
언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. 아, 우리 엄마 아빠 눈 뜨면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새벽에 일 나가고 밤에 우리 엄마 11시에 왔어. 나 그래서 내 얘기 시작해볼까? 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동생 숙제 봐주고 진짜 우리 내 남동생이 3살 차이였는데 애가 조금 이렇게 좀 늦기 좀 이렇게 쬐끄맣고 있잖아. 아, 바지 똥도 싸고 그랬어. 내가 그것도 다 치워주면서 나 그러고 학교 다녔어. 어, 프리티 사장님도 그랬어. 진짜? 남동생하고 7살 차이잖아. 그래. 나 그리고 나 고등학교 때 언니 나 이불 빨래 커튼 빨래 하고 다니면서 다녔고 나 도시락도 내가 내 동생하고 내가 진짜 내 도시락 내가 그렇게 다 싸고 다녔어. 어, 잘했어요. 나도 우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밥 먹으러 온다고 엄마가 일 가고 없는데 어떻게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뭐해줬는데 슈퍼 가서 아빠 이름 외상으로 긁고 소세지랑 막 사다가 해줬어. 오메 오메. 그래서 혼 안 났어? 어. 아니 몇 살 때였는데? 그때 몇 살? 그때 언니가 중학교. 우리 언니 중학교 3학년 때, 나 중학교 2학년 때. 아니,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그것이구만. 똑같이 애기구만. 하긴, 나는 그때 내가 애기라고 생각 안 했어. 그랬지. 우리 언니도 아빠가 논에 갔다 오면서 또 아들, 귀한 아들 마루 끝에다가 눕혀놨다고. 찌지게 혼나고. 예쁘다, 다구야. 이거 이뻐? 양치려서 싫어. 아이, 뭐 이거 약질하는 거야? 조용히 아. 아니 뭘 조용히 해. 언니 어차피 다 얘기할 거잖아. 그래. 이제 3개월 후면 파래죠. 아. 3개월밖에 안 간다고? 6개월은 가지 않아? 글쎄, 나는 근데 이런 색깔이 나오게 약을 바른 거야? 아니지. 얘가 탈색되게 만든 거야. 아, 근데 있잖아. 저것도 기술이야. 맞아. 안 나와. 맞아. 그리고 저것도, 잘못하면 저것도 엄청 잘 키워내신 거야. 맞아. 기술이야, 저거. 맞아. 아. 잘못하면 색이 나오지도 않고. 그만해라. 그만 먹여라, 하산사. 뚝을 싼다. 어. 하산님! 미소토 넘칠까봐 뚝 싼다. 하산님, 가서 딴 데 가서 일 봐. 왜 여기 와서 참견이야. 사장님, 나빠요. 우리 애들이 요새 나한테 막 그러잖아. 사장님, 나빠요. 내가 그 우리 애들 그 이번에 그 컴퓨터를 입학기 선물로 사줬는데 컴퓨터를 사줬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거든. 야 이제 컴퓨터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제 반찬도 좀 하고 밥도 좀 하고 그래.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대뜸 알았어 엄마 내가 할머니한테 가고 김장조 하고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유 정치인 같은 놈이래. 말을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래 안 되겠나? 저 우리 정치인 사모님들이 설마 보식 다 여기 키우시겠어? 키울 수도 있어. 아, 그러신가? 죄송합니다. 제가 정치에 뜻이 없어서 그만. 아유 어떡해. 그러고서 무조건 야 막 제 동생한테 야 무조건 한다 그래 막 이래 그랬다니까. 이쁘다. 어 이쁘다. 이쁘지. 어 잘 심었다. 어 그래? 응. 사장님, 네가 훨씬 잘 심었어. 뭐래? 사장님 이래. 아유 진짜 자꾸 참견하지 말고. 세상에. 어 이쁘다. 이쁘지 언니. 아 너무 물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알았어 그럼 뚱뚱이로 털어줄게. 물이 하나도 안 끊어가지고 물 좀 줘도 돼요. 아. 쟤는 또 물이 아니다. 그렇지. 아우 이쁘다. 대단하다. 언니 이거 키워? 로즈 킹큼? 안 키워요. 안 키워요? 만만합니다. 아유 이제 아, 그래? 우리 언니 뒤통수만 나오게 생겼네. 언니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그냥 자 와우 예쁘죠. 언니 이 화분은 얼마짜리인지 언니 아시나? 얘가 7,000원인가? 8,000원인가? 그리고 이 화분은? 이 화분은 9,000원. 오 가성비가 진짜 좋은 이 화분에다가 우리 이렇게 더럽게 하면 혼나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이게 자 이렇게 좀 치워보는 자 한쪽으로 좀 치운 다음에 다시 저는 치솔송. 이 치솔송은 여러분 지금 그 프리치다역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두 개 합식이었는데 여러분들 털면 혹시 세 개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치솔송은 한 몸이
거의 없어요. 그리고 한 몸 정도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저게 뭐야 할 정도로 길어. 길고 그 크는 과정에서 사이사이에 털애기가 야곱쟁이처럼 흘러내려요? 네. 근데 야곱쟁이는 되게 예쁘겠다 그럼. 아니야 언니. 그 흘러내린 거에 털이 다쳐져 이렇게 막 다 있다니까. 아 그럼 되게 지저분하겠다. 자꾸 얘가 그리고 이 색도 빠진다며. 얘가 그래서 얘는 이때가 제일 이뻐. 갖고 자꾸 잘라갖고 내표주고 잘라갖고 내표주고 그런 게 좋아. 너무 길게 늘어놓으면 이 색깔은 그러면 언제까지 가요? 나는 6개월 갈 것 같은데 언니는 3개월밖에 안 간다네요. 지금 딱죠. 딱 좋지. 완전 꽃핀 것 같아. 완전 예쁘지. 아 그러고 보니까 예쁘다. 너무 예쁘지. 언니 거 내 것도 차차차차차 예쁩니다. 자. 입으로 다 하지? 진짜. 언니 너무 잘 심어줬네. 언니 고마워요. 예쁘게 키울게요. 요 화분 진짜 가성비 좋은 화분. 너무 예쁘죠? 대대로. 물마름. 물마름 좀. 대대로 물려주라고? 내가 심었으니까. 알았어. 알았어. 우리 시장님이 심어준 요 로즈킨. 하나 그래. 언니 여기다 받쳐줘. 고개를 들라. 준영아 고개를 들어라. 이러지. 손을 치워. 알았어. 아우 예쁘다. 자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. 천물은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언니 나 천물 언제 줄까? 일주일 있다 줄 때 천물은 일주일 있다 줄게요. 요즘에는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. 아우 너무 신난다. 이게 왜 있잖아 언니야 그 뭐 레벨이 맞아? 어 언니 딱 좋아. 딱 좋아. 이거 왜 그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너무 재밌다. 그렇지. 맞아. 아유 사장님 오시나 빨리 끝내야 되겠다. 뽑힐 일도 없고. 아 그래 언니 그게 제일 좋아. 자 저는 이번 시간 우리 작은 언니 박실장님하고 분갈이 여기에서 마칩니다. 작은 언니는 로즈 킹크메 저는 취설송 꽃 취설송 핑크 취설송 원래는 우리처럼 너무 예뻐. 아 그래? 그 공감. 완전 공감합니다.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언니 계세요. 언니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언니 손 좀 보여줘. 수고하셨어요. 우리 언니 포장의 달인 네. 작은 언니가 포장 다해서 보내드립니다.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